멍게. 엄마 멍게 먹어봐봐. 맛있어. 엄마 이거 겁나 아삭아삭하다. 소주 하나 따올까? 소주 한 잔 비율일래 엄마. 우리 둘이서 그냥 와인에 보유만 줄게요. 괜찮지? 얘기를 싸. 내가 미인기 썼거든. 응. 그냥 가만히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가씨 해먹으러 왔어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냉 이러니까 따라오라 돼. 냉. 저 부산 사람이에요. 너무 먹는다 했는데 시가가 얼마나 되니까 1kg에 3만원이라는 거야. 근데 재봤는데 거의 2kg대? 그래서 내가 6만원인가? 했는데 그냥 3만원에 해주시겠대. 농어철이죠 지금? 예. 얼마예요? 시가가? 집에 엄마 있어갖고 1kg에 3만원. 2kg? 오 쉣. 야 3만원만 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공짜줬다? 그냥 안 먹어. 내가 다 먹어. 내가 말해줬다 얘가. 옛날에는 의사랑 결혼하려고 하면은 키가 3개여야 된다고. 집 키, 차 키, 그 다음에 병원 키. 요즘은 안 그러지? 요즘도 똑같지? 내랑 친한 영어 선생님이 선 봤는데 의사 집은 선 봤었거든? 근데 진짜로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그치? 니는 결혼할 거야? 당연히 해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남들 다 하는 거는 무조건 해보고 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죽기 전에 담배 물고 죽을 거다. 왜냐? 그래서 타투하는 것도 좀 생각이 바뀌었어. 어차피 작게 하는 게 그냥 작게 예쁘게 계속 한다더라. 아니다 엄마. 아니다. 승용도 봐라 그런 말이 있어. 쌍수하고 나면은 코한다, 코하고 나면 이마한다, 이마하면은 막 돌려 깎는다 이러는데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거 다 물어야. 근데 나는 결혼 반지 대신해서 여기에 반지 그리고 싶어. 그냥 그거 좋다. 그러면 진짜 반지를 내주라. 엄마 줄게. 엄마 팔아먹으라. 야, 이러고 산다 이 집에서. 진짜 내가 말했지? 집이 좁아 터지겠다고 징징대가지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더니 근데 다 나갔음. 아니 이 새끼들 이럴 것 같으면 왜 집을 살아있어 이 새끼들 진짜. 근데 진짜 어이없어 이 새끼들 진짜로. 야 그 새끼들 중에 내가 아빠도 포함된 거가. 후발주자잖아. 웃긴다, 진짜로. 아빠는 집 나간 거 후발주자니까 아빠는 아니지. 누가 언니 밖에 더 나갔나? 둘이 나갔잖아 양지영 양현식. 양현식이는 그거하고 이 새끼들 난 몰라 다 나갔어. 방도 많은데 셋이 같이 자다고요? 도대체 어떤 26살에 지금까지 엄마랑 같이 자죠? It's me. 웃기네. It's 진짜. me. 아니 같은 침대 자는 것도 아니고 나는 평생에 자다가도 내 뭘 시킨다. 난 평생에 소원이 내 방 독 야. 독재 이년아, 독재 독도거기 같은 놈아. 방이 세 개잖아. 아니 은지야, 네 엄마가 같이 살고 있잖아. 엄마가 네 눈치 본다. 엄마가 언제 내 눈치를 봤는지. 야 좀 많이 예민하거든요. 예민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내 눈치를 보는 것도 없고 나는 역으로 있대요. 나 방송 끝나고 새벽에 딱 엄마 옆에 딱 눕는데 그러면은 엄마가 가시나 씻었나? 진짜 미안한데 진짜 가시나는 진짜 뭐 진짜 이렇게 가시나는 진짜 사람 진짜 배려가 콩할 만큼 없대 시기만. 네 때문에 나도 진짜 많이 망가졌다. 내가 망가진 게 아니라 내가 엄마가 아 내가 내도 망가졌어. 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도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도 좀 킥킥거리는 그런 영상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however 내 침대가 갑자기 저 큰 방으로 옮겨져 있어. 잘만 자고 있던 내 방에 있는 내 침대가 갑자기 엄마 침대 옆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방에 있을 때는 혼자서 이제 그 시간 동안 나의 해피타임이기 때문에 해피타임을 즐겨야 되는데 그 해피타임을 아 돌아와! 근데 사람들이 또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 거. 저희 아빠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지. 세상에 막 도전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치? 그런 아빠 잘 없디. 맞지? 응. 뭔가 약간 친구처럼 지내거나 이제 아빠처럼 이렇게까지 해주는 아빠 잘 없다. 얘 어울 때 머리 다 묶어주고 그랬거든. 맞다. 엄마는 무조건 단발, 아빠는 긴발 해가지고 머리 묶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아빠도 그렇게 안 하는데. 긴발, 장발, 단발. 짧을 단, 길, 장 똑같은데 뭐. 네 있잖아 애들 뭐 물으면은 생각하지마. 뭐 너나 쳐먹어 이거? 그런 건 하지마.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한대 딱 집어갚을게. 이미 했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하지? 그런 말 하지마. 어떻게 다 짜증난다 근데 이미 한걸 어떻게 앞으로 하지 말라고.
어머니 언지가 어제 저한테 시벨럼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거 좋아가지고 닉네임도 시벨럼으로 바꿨다니까 지가. 아니 근데 너나 저먹어 이게 뭐가 그렇게 싫어. 듣지마. 아니 생각해서 한마디 하면 있다가 너나 처먹어. 취업비행입니다. 아니 엄마 왜 욕을 해? 그래 할 것 같다 보니라도 숯발이라고? 근데 내가 잔소리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아니 네. 밥 먹으라도 잔소리로 들리는 걸 잔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 먹자가 거실로 나오잖아. 눈 뜬 거 보자마자 바로 밥 먹을래? 밥 차릴게. 엄마 웃긴다 야. 형제야 밥 줄까? 이렇게 하지. 그게 밥 먹을래? 걔가 고팠다가도 이따가 그렇게 말투를 합니다. 나라도 들어보서 안 먹겠다. 아니 그게 10분 텀이라고. 아니 나는 있잖아. 형제야 밥 줄까? 밥 먹을래? 있는 말투를 하거든. 봐라 지는 어떻게 하노? 그럼 해봐라 니. 밥 먹을래? 밥 줄까? 밥 먹을래 소리가 나왔다. 야가 나왔다 야. 진짜 소름 돋는다 양소금. 그렇게 살지 마라 양소금 진짜로. 그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한테는 네. 어떻게 되는 그 있잖아요 제가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아직 말이 안 끝났다고 그냥 밥 먹을래 이렇게 듣는다고 야 만만치 않게 못되게 하거든 뭐, 기분 이게 나쁘게 이게 경상도여서 그래요. 저 노숙자 아저씨 있다 우리 집에. 뭐 이 사람 왜 싫어하노 이 새끼들 앉아가 몇신에 저러나 이러면서 소금아 밥 줄까? 소금아 낚이지 마. 소금아 깎아? 소금아 아니다. 소금아 간식? 아니다 소금아 산책 갈까? 공기 소리로 킁킁거리는 거 습관인가요? 병의 일종인가요? 라고 하는데 이런 거요. 그래 하지마 이거 약간 튀기 비염 하지마. 근데 튀기 나쁜 게 아니라 하지마라고 간식 가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미쳤나 이게 계속 말한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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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말을 하잖아 지금. 스트레스 밖에 안 돼 내가 진짜로. 비염하면서 코도 한번 높여볼까 했는데 근데 여기 다 코는 다 예뻐요. 왠 줄 아세요? 아빠가 코가 엄청 높아서 이렇거든 아빠 코가. 엄마 운다 예쁘다 안 해줘서. 엄마는 뭐가 예쁜지 엄마 예쁜 거 있다 뭐? 진짜 예쁜 거 찌찌 새벽 4시에 가족이 잠을 안 잔다고요? 이 아주머니는 이제 갱년기에 접어드셔서 지금 또 날씨가 덥죠? 머리에서 지끈지끈 열이 나요. 근데 딸내미 얼굴 보고 있으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저스트 나 혼자 떠들어도 되거든? 약간 이런 방청객 역할을 하고 싶은 아버지. 타투요? 타투도 발목에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좀 보이는데 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타투 할 거면은 저 꼭지 옆에다가 하던가 안보이는데 이렇게 하던가 앞에 죽는다니. 죄송한데 제 열혈 팬이세요 어머니? 어지간히 제 방송 보고 계시네요. 그것도 웃긴 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쳐다본다? 어? 여기에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 이게 말이 되나 솔직히 진짜로. 응? 아 이렇게 방송 끄는 게 싫지. 치우래 냄새 난다고. 근데 화장 같은 거는 안 지우고 일어난 다음에 지우는 게 인지상정. 미쳤나 봐. 그게 다 쓰라. 현재 밤을 새면 얼굴이 더 축이 난다니까.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미 축난 얼굴 더 축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미 했는 걸 어떻게 해? 아 깨끗하게 볼태기도. 아 볼태기를 리무버로 왜 닦냐고. 깨끗하게 되지. 이게 맞나 싶다.